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. 안녕하세요. 인턴 기자 주윤미입니다. 오늘은요, 고군의 날을 맞아 담배를 피고 있는 청소년을 만나러 고등학교에 찾아왔는데요. 저기 마침 담배를 피고 있는 고등학생이 한 명 보이는데요. 학생,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, 뭐예요? 그러지 마세요. 아줌마 뭐예요? 아줌마. 아, 네. 살짝 무식무례? 뭐 어쨌든. 네. 질문 드리겠습니다. 혹시 만 19세 미만이 담배를 살 수 있을까요? 아, 없죠. 어떻게 해요, 이거. 근데 학생은 왜 담배를 피고 있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? 아니, 저 학생 아니에요. 학생이 아니시다? 그러면은 뭐 학생증, 신분증, 뭐 하여튼 뭐 이런? 혹시 이런 거 있으실까요? 아, 그 신분증을 두고 왔는데. 아, 네, 이렇게 거짓말까지. 거짓말이 아니라. 뻔한 대답? 아주 잘 들었습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여기 복원의 날에 맞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요거로. 짜잔. 네. 선생님이시네요. 저 PD님, 저 이거 어떡하죠? 어떡하지? 그냥 빨리 마무리면 되죠. 잠시만. 어떡하지? 미치겠다. 저랑 맞는 것 같아요. 선생님, 네? 이것 좀 부탁드릴게요. 제가 그냥 치시면 돼요. 어디 보고 하세요? 나는 너네가 노담. 나는 너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. 노담. 야, 동섭이 차인이 너 거기서 나와? 어? 그 또 담배 펴지 그 뒤쪽에서. 나는 너네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.